지난 6일 밤 대전의 한 골목길. 자, 주변을 살피며 차량 근처를 맴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오자 몸을 피하는가 싶더니 주인이 없는 차에 자연스럽게 탑승합니다. 바로 주행을 시도한 건데요. 차 주인은 갑자기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 놀라서 달려온 상황. 어머, 누군가 하겠어요. 아니, 근데 왜 운전한 거예요, 남의 차에? 범인은 바로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야, 담배꽁초 여기다 그냥 둘레로. 웬일이에요? 어떡하니, 진짜. 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 이거 여기를 왜 탔어? 어머. 자, 경찰 조사 결과 심심해서. 운전대를 잡았던 10대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강도와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이 1,500명이 넘는 데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촉법 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특수절도, 또 연달아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무면허 운전에 사망 사고까지. 이들 앞에선 공권력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누가 앉아있어. 나 너도 아파. 앉아있어. 나 너도 아파. 어. 앉아있어. 그만 와. 그만하면 앉아있어. 나도 아파. 아파.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너무 참담할 것 같고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인생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좋을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는 그건 정상인이 아니에요. 네, 촉법 소년이라고 이해받을 순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촉법 소년 범죄 처벌 강화 문제. 자, 법 개정은 필요한 걸까요? 법률적인 어떤 개정의 필요성이 틀림없이 존재해요. 경미한 경고성 처분만을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인식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자,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한번 낮췄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문제는 연령을 낮추었더니 또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13세까지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겠나.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